할렐루야. 10월 26일 목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한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기초돌, 머리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대인 그 누구보다 정말 귀하고 귀하신 분이셨습니다. 전 인류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 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명을 안다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은혜가 되지 않아도, 큰 깨우침이 없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모퉁이 돌로 삼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은혜를 입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주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울의 왕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모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정, 가문이 망해버렸죠. 다윗 왕이 한 번은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산자가 있느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즉 사울 왕의 손자 머비보셋이 살아있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는 절름발이었습니다.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이다 인정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머비보셋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머비보셋이 왕이시여 저를 불렀나이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베풀고자 한다. 왕이시여,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어찌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수많은 사람들이 머비보셋을 멸시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사울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역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망하게 할 뻔한 손자인데 어찌 존중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개 취급, 죽은 개 취급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복원시킨다. 그 모든 재산을 머비보셋에 주도록 하라. 머비보셋이 거하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은 들으라. 너희가 머비보셋을 섬길지어다. 너희들이 종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머비보셋에게 그 모든 이익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머비보셋은 나와 같이 겸상한다. 왕자들이 먹는 음식을 허용했습니다. 왕자들이 왕과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비보셋이 동석할 것이다. 나와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렸는데, 짓밟았는데 머비보셋이 다윗 왕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믿어주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결국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었습니다. 이 정성이 하늘에 닿았고 결국 다윗은 살아생전 요나단에게 다 베풀지 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의 후손, 자식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리했을진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보다 더한 역사를, 은총을 조상들에게 베풀 것이며 후손들에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 섭리인들은 이 말씀이 진리일진대 믿음과 순종의 모퉁이 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매듭지었습니다. 모퉁이 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모퉁이 돌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